예심 탈락이라는 말에 바로 눈물을 쏟는 은주 씨를 보며 재순 씨도 마음이 안 좋다. 진윤이를 업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은주 씨. 재순 씨는 꼼짝 못하고 화장실 앞을 지키고 있다. 그 자기 꽃 안 닦였는데 내가 계속 말이 이렇게 잘못했어. 가요제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 후회가 되는 것이다. 왜 울어? 어? 왜 울어? 응? 왜 우는데 니? 어? 대나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어? 사람 400명 오고 임마. 어? 한 사람 한 10명 뽑는데. 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자꾸 징징거리냐. 어? 대회 나갈 때마다 다 붙는 게 있어. 어? 어?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참 타다 보면 막. 그래, 진윤이 무력하잖아 봐. 어? 엄마 왜 그래? 이러잖아. 뚝해. 계속 울던 은주 씨 한마디 하는데. 내가 꽃 부른다니까 봐. 가자 가자 가자. 맛있는 건 사 먹고 집에 가자.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면. 어? 그냥 밥 먹다 나면 되지 뭐. 가자. 부모님께 말씀드릴 일도 걱정이다. 점심 메뉴는 돼지갈비. 위로 차원하셨어요. 네, 성질이. 미안하다. 당신한테 역시 미안한 것 같아. 몰라, 뭐야. 맨날. 맨날 되면 너무 거의 반은 떨어져. 왜 그런지 몰라. 멈췄던 눈물이 다시 나온다. 맨날 떨어져. 그냥 자랑스러운 모습 보고 싶어. 잘 먹고 어디 가서는지 실력이 딱 돼가지고 어떤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게 잘 안 되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모든 게 다 안 돼. 눈이 좀 없었지. 진윤이 보느라 겨우 눈물을 그치는 은주 씨.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마 일에 나가도 못 날 거야. 언제? 어디 일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거야. 떼어줬다고 떼어준 거야? 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침에 연습하러 갈 때도 애 봐주지. 중간중간 연습해도 애 봐주지. 차 태워 운전사 해주지. 난 운전도 못하는데. 그뿐인가 그야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쌈도 맛있게 싸주는 재순 씨다. 뜨거운 거 아니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법, 은주 씨 마음도 많이 풀렸다. 집에 도착한 은주 씨. 많이 울기도 하고 신경도 써서 그런지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전화를 해주신대요. 며칠 후에 있을 어머님의 본선 대회까지는 예선 탈락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죄진것도 없는데 왜니 미안하고 있잖아요. 점심 때 그냥 그럼 안 나 대회 안 나고 그냥 밥이나 한 게 그냥 챙겨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내 꿈은 여기인데 내 삶은 여기가 아닌 것 같고 내 삶은 여기인데 내 꿈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틀린 것 같고 그냥 이런 데 한번 나가서 걸리면은 이제 앞으로 또 전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 꿈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대가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 있잖아요. 애기 잘 키우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며느리와 아내로서 그리고 장은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튿날 오후. 여보세요? 맞는데 왜 전화 안 받는데? 전화 왜 안 받는데? 슬그머니 사라져 전화도 안 받던 재순 씨. 무슨 일? 보리밭? 미쳤나. 빨리 좀 가봐라. 알겠다 알겠다. 끊는다. 끊는다. 어머니. 잠깐만 갔다 올게요. 종적이 묘연했던 남편의 호출이다. 보리밭 근처에 세워져 있는 남편의 차.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 안엔 아무도 없다. 없는데? 순희 씨! 여보세요? 뭔데 없다니 여기. 뭐 있는지 어디 있는데? 그때 은주 씨가 웃음을 터뜨린다. 꽃을 하나를 안고 나타난 재순 씨. 뭐? 힘들었다고. 이거 뭔데? 이날따라 은주 씨가 꽃보다 더 예쁜 것 같다. 오랜만에 꽃 받으니까 어떤 너? 아 옛날에 많이 장미꽃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생각나나? 왜 너 치수꽃 다 꾸는다니? 응? 힘들었겠다. 저쪽 오다가 산 넘어오다가 끊고 이거 산 저쪽 올라가다 끊고 이건 저쪽 넘 이거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넘은 건가 모르겠는데 있더니 있는 거가 끊고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 난 그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니한테 막 이렇게 잘해줄라 해도 내가 막 입젠들 하고 니하고 막 중간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니 편도 들고 들어주고 싶어도 막 얘기하다 보면 입장이 좀 그래. 그래갖고 니 편도 다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른들 편을 들을 수도 없는. 꿈꾸라지 싶어서 꽃을 끊어줬어? 응. 좀 행복해지라고? 응. 여보 나 좀 와봐. 잡히면 죽는데. 아직은 29. 첫사랑을 이룬 동갑내기 부부의 사랑이 보리밭처럼 푸르다. 며칠 후.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 있는 은주 씨. 아이고야 많다. 수십 마리의 명태, 코다리를 다듬기 시작한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 기회를 하는 가족 기회가 열리는 날. 밑반찬으로 코다리 조림을 하려는 것인데 다듬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다. 그때 고마운 지원군이 등장한다. 야야 봐라 이거 따듬으면 죽기다.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으시는 아버님. 아버님 좀 크게 소리세요. 저번에 작게 했으니까 다 부서지고 팔질 않네요. 야 이거 크다 아닌데 이거. 많이 해본 솜씨. 내가 이게 전문이라고. 잘 해주는데 이거는 맨날. 과연 딱딱한 코다리를 금세 잘라놨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땡큐. 콧노래가 절로난다. 준비한 양념장을 끓이다가 손질한 코다리를 넣고 조리려는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뭔가 양념이 부족한 것 같아 자꾸 더 넣는다. 저번에 있을 때는 맛있었던데 저번이랑 좀 틀린 거지? 할 때마다 왜 틀리지 항상? 나는? 할 때마다 틀려요? 네, 어떨 때는 옥수수 맛있게 되는데 어떨 때는 완전 실패자. 오늘 왠지 불안한데? 그 집 며느리 참 잘하더라 이랬는데 저번에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코다리 자신 있다고 코다리 이만큼 많이 했는데 하나 먹으면 쯔지야 참 이때리네. 노심초사한 덕에 모양은 그럭저럭 비슷해졌다. 한편 마당에서는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총감독은 어머니다. 쌀쌀한 봄날씨에 감기라도 들까봐 손수 겉옷을 입혀주는 아버지. 아내가 큰 병을 앓은 후 정말 자상해진 아버지다. 아이고. 두부 만드는 것을 도우려고 일찌감치 온 작은 어머니. 검정콩을 갈아서 색이 거무튀튀하다. 집안어른 생신이나 명절 때면 두부부터 만드는 재순 씨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니 점점 귀한 음식이 되는 것 같다. 아저씨 그 맛이 갔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아차하면 아까운 콩물이 금세 넘어버려 잘 지켜봐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연기가 심하다. 바가지 아니나 다를까 콩물이 다 넘칠 뻔했다. 바가지 들고 있어 빨리. 괜찮다. 너무 세지 않게 불도 잘 봐야 한다. 뜨거운 김과 매운 연기 속에 탄생할 두부다. 또 왔어 진윤. 진윤은 또 왔어. 진윤이와 놀아줄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결코 진윤이를 방치하지 않는다. 엄마 다리로 놀아. 엄마 다리랑 놀자. 이렇게 놓고. 알았지? 진윤? 이가 없으면 잇몸. 엄마 군댕이도 찔러댄다. 엄마 허벅지랑 못 놀아줘. 칼질을 하면서도 진윤이가 놀 공간을 만들어내다니 과연 대단한 엄마다. 한 손에는 주걱. 나머지 한 손에는 아기. 은주 씨의 외다리 필살기가 오늘도 부엌에서 빛을 발한다. 악전고투 끝에 완성된 샐러드를 비롯한 밑반찬들. 심혈을 기울인 코다리와 나물 등 주 메뉴는 삼겹살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반찬 몇 가지는 있어야 안심이다. 색은 거무튀튀해도 먹음직스러운 유혹. 살때 먹어야 맛있지 뭐. 손 뜨거워 죽겠어요 그래. 아직 뜨거운 두부를 맨손으로 만지는 은주 씨. 두부. 그런데. 많은 거야 지금. 딱 걸린 은주 씨. 잘라오라 했더니 지원체 다 뜯어먹고 한다. 이참에 아들 진윤이도 남편 재순 씨도 공범으로 만들려는데 바른 생활 사나이 재순 씨는 쉽사리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다 엉겁결에 입에 넣고 마는 재순 씨. 완전 범죄의 연장이다. 한 번만 먹어줘. 이 정도 아닌데 먹어야 되네. 진짜. 좀 빠졌다. 하나 둘 친척들이 도착하고. 오랜만에 본다. 마음이 급해진 은주 씨. 신발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모임을 주관하는 집안의 외며느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밖에 자리를 편 젊은 축들과 안에 자리를 잡은 어르신들 상을 살펴보는 은주 씨.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남자야. 뭐 맛있는 거 없어? 그럼 내가 만드는 맛있다. 네가 나 뭐 먹어? 맛있다. 엎드려 절박입니다. 아야, 우리 아무나 알아오. 야, 먹게 이제. 뭐 필요한 거 없지? 뭐 필요한 거 없지? 두부도 또 두부로 먹어요. 돼지개나 드신 거 보여요. 돼지개기 갖다 달라고 해. 알았어요. 한편 하루 종일 솥뚜껑 삼겹살을 굽고 있는 재순 씨. 어려서부터 대가족 사이에서 자라 예절도 반듯하고 어른 공경하는 게 몸에 밴 재순 씨다. 점심 식사 후 남자들끼리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재순 씨의 멋진 말리슛. 2대 1. 아셔. 펄펄 나는 재순 씨 역시 사회체육과 출신이라 단연 돋보인다. 한편 부엌에서는 거대한 설거지 군단이 은주 씨를 기다리고 있다. 아, 너무 많으니까 이거 했다가 또 중간에 또 한 번 더 했다가 또 마지막에 또 두 번, 한 세 번?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될 듯 싶다. 그래서 식사를 안 했죠? 아 맞다, 밥 안 먹었네. 까먹고 있다 지금. 이거 해놓고 요것만 설거지 해놓고 먹으면 되지. 가족 기회에 모인 가족 수만 해도 30여 명. 일가 친척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회 모임을 가진다. 오늘 저 바쁘신 와중에도 막 비가 오고 이랬는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의 가장 큰 어른은 할머니. 오남육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까지 모두 할머니 자손들이 모인 것이다. 진윤이는 이 모임의 제일 막내. 처음 시집 와서는 이런 대가족 모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은주 씨다. 처음에는 있잖아요. 얼굴도 많이 닮으셔가지고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고모분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세 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도 자주 집 자주 놀러 시간이라 이제 누가 누군지 이제 짝이 딱딱 맞는 거죠. 그날 밤 친척들은 각각 집으로 가고 다 나왔던 그릇들도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다. 덥지? 아이고 덥구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먹어 먹어. 이제 나올까? 예. 하루 종일 고생한 은주 씨를 방으로 보내고 수세미를 드는 재순 씨. 재순 씨 역시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지만 이제는 설거지에 관한 한 달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가 됐다. 어느새 우렁각 씨가 다녀간 것처럼 깔끔해진 주방. 행주까지 손댈 것 하나도 없다. 할말 없어? 뭔가 기대하는 눈치. 아? 안 들려? 기구냥이 맞췄나 봐요. 안 들려? 너? 귀를 크게 열고? 뭐라고? 욕받다. 엄마 욕받단다. 욕받다? 응. 욕받다밖에 모르는 남자인 걸 어쩌랴. 어쨌든 긴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 다시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온 이튿날.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한 후 시댁에서 학교를 다니며 재순 씨와 나란히 졸업도 했던 은주 씨.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은 아이들 때문에 잠시 내려놓았지만 공부 자체를 쉰 적은 없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씩이라도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데 무엇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을 잘하는 은주 씨가 하고 있는 공부는 대학원 진학에 필수인 토플 공부. 그런데 진도가 잘 안 나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대학원 갈 거야. 이거 다 하면 완전 틀어서 대학원 갈 거야. 책은 언제 사면 돼요? 이제 한 진짜 오래됐는데. 한 단어 한 개 외웠잖아요. 외우면 그 다음날도 몰라. 애하고 뭐하고 이제 다 단어들이 전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은주 씨. 만약 내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도 널널한데 공부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혹시 시간도 부족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에 내 자신 스스로 너무 대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 예심을 통과한 어머님의 딸기 축제 노래자랑 본선이 가까워졌다. 컴퓨터 동영상으로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연습 중인데 바람잡이 며느리가 더 열심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부녀회장까지 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연습도 많이 할 수 없는 어머님. 노래가 이렇게 반주가 나오는데 왠지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따라가는 기분이 아니고 내가 앞장을 서는데 반주는 꽁댕이에서 따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선 탈락자가 본선 진출자를 연습시키는 게 이상하지만 노래자랑 경험은 은주 씨를 따라갈 수가 없다. 가 어머니 가 이런다. 가 이래요. 근데 어머니는 사회부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사까지 다 이렇게 고루고루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자신감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잃었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걸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가요제 본선 날. 현수막까지 준비한 가족들. 최순옥 여사를 응원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까만 하이힐을 신은 오늘의 주인공. 내가 아까 밑 딱딱하나 닦아올 때 바꾸다. 얼마 만에 신어보는 하이힐인지 모른다. 작은 집 식구들까지 총동원된 응원 무대. 모두들 기대가 크다. 삼낭진 딸기 축제는 규모가 큰 행사. 행사장으로 가는 길엔 차량이 가득하다. 조금 초조해 보이는 어머님. 작년 대회 대상 수상자로 여러 가지로 익숙한 은주 씨가 어머님을 모시고 행사장으로 간다. 대단한 규모의 관객석과 무대 설치가 끝난 행사장. TV 녹화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어둠이 내리자 가요제가 시작된다. 조용히 일어나 무대 뒤로 어머님을 찾아가는 은주 씨.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온 것인데 목을 아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어머님. 떨지 말고 떨리는 거 그냥. 내가 더 떨린다. 어쩔까? 어머님보다 은주 씨가 더 긴장한 것 같다. 나 어머니 안 떨린데 왜 내가 떨리노? 본격적인 가요제가 시작됐다. 언제 어디서나 제일 크게 웃는 은주 씨. 때때로 울리는 불합격의 종소리.
준서가 가까워진 어머니가 겉옷을 벗자 화려한 무대 의상이 드러난다. 잘 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침착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어머니. 어려운 병도 이겨낸 저력일까, 마음을 비웠기 때문일까 차분하기만 하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보다 더 긴장한 가족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어머니의 노래가 시작된다. 기분 좋은 합격의 벨소리. 사돈 우리 함께 금강산 갑시다. 용성 부녀회장 최순호 씨 파이팅. 한쪽은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며느리고 저쪽 오른쪽에 남자분. 무대로 오시. 기다렸다는 듯 무대로 올라가는 은주 씨. 우리 시어머니 우리 4대 가족 사는 며느리. 그때 미랑 얼음골 축제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불러서 상 받았지요. 그때 1등 했습니다. 연말교섭도 나와가지고 은주 씨의 화려한 경력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나한테 노래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겠나. 누구만더 노래 시키려고 그래 지금. 부부간의 손발도 잘 맞는다. 자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대에서도 잘 노는 진아. 할머니와 엄마의 뒤를 이을 것 같다. 너무 무리를 했는지 어머님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은주 씨의 노래가 끝났다. 야 진짜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세요. 아유 보기 좋아라. 남편은 거기서 뭐하노 혼자서 지금. 어쨌든. 자, 아름다운 가족인데요. 우리 아버님하고요, 우리 엄마하고요, 이모하고요, 삼촌하고 다 왔어요. 뭘 나와 또 좀. 손 한번 들어봐.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그야말로 대가족이다. 장주 씨, 어머니 손 한번 들어주시고. 저 또. 저기 이모부하고 이모하고요. 뭔 집안에서 다 왔네 그냥. 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탕 흥겨운 은주 씨네 무대가 끝났다. 네. 무사히 순서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는 어머님. 어머니 혹시 노래 잘했어요? 그 미량 며느리 자기 대로운데?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잘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생각만 반댕 끝. 아닙니다. 잘했어요 진짜. 이제는 뭐 그거에 맡기고 뭐. 전. 모든 순서가 끝나고 발표와 시상이 남았다. 꽤 늦은 시간.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고 두 사람은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시상을 위해 출연자들이 모두 나와 있는 무대. 어떻게 떨려. 아차상입니다. 아차상부터 발표를 하는데 효도해야죠. 정지아들입니다. 내 여자라니까. 어머니는 아니다. 아버지도 좀 긴장한 눈치. 복수상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님 읍장이신 윤종철 읍장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복수상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미니지 크림 최수호 의사님. 복수상이라는 말에 폭소가 터져 나오는데 참 며느리 때문에 상도 많이 가져가시네. 아버님은 덤덤하시다. 네,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친정어머니. 어머님은 유난히 점잖으시다. 우리 집안에 폭소 터지게 살라고 폭소상 줬어.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먹어보니 너무 좋고 노래 부르는데 막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폭소상이라도 주니까 좋아요.
금강산 관광권은 못 받았지만 즐겁기만 한 은주 씨. 편찮으신 어머님의 재기를 위한 대장정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벚꽃 흐드러지는 봄날 꽃구경을 나왔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만나 서로 닮아가는 세 여인.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찰떡궁합인 할아버지와 손녀. 벚꽃과 함께 이 짧은 봄날은 곧 스러지겠지만 다시 내년 봄을 기다릴 수 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도 오래 기다리면 변하는 법. 함께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의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도록 함께 한다면. 올봄 내내 꽃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았던 은주 씨. 하나, 둘. 그녀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꽃들 속에 묻혀 오늘도 웃는다. 간다. 고달해서라. 하나, 둘, 셋. 그녀가 가장 아끼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꽃들 사이에서 장은주, 그녀의 전성기가 피어난다.